잘 아시다시피 오늘 교육은 마늘, 고기 생육관리에 대한 어떤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강의하실 분이 지금 전번에 우리 농협에서도 1차 교육을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흥동아구에 이게 대표님인데 이 원래 그 흥동아구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은 지금 4종 그 세트 농법이라 해서 4종부터 시작해서 수학 때까지 4종 세트 같은 농법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어떤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한다 보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지금 마늘을 심고 있고 그렇게 그 농법대로 했는데 작황에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잘 된 데는 상당히 이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상당히 작황이 좋은 데는 굉장히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딱딱하고 이렇게 힘들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가장 교육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룬 것이 가장 교육의 큰 효과입니다. 여기서 듣고 여러분들 실천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백약이 뭐예요? 그래서 꼭 말하자면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버텨야 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농협에서 이런 어떤 교육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교육 꼭 여러분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마늘 이 부분에 도움 많이 보시고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술 교육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흥농아그로 이계익 대표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농정묘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지난해 8월 달에 뵙고 또 금년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잡자님께서 마늘 생 후기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두 번째 우리 사장님들 뵙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기비로 50평에 한 포를 넣고 종자 소독은 엑스칼리버 골드로 하고 또 이제 마늘 파종하고 월동 전에 F100 하나로 뚝 2회 월동 후 8회 하는 게 이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으로 이제 마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마늘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이제 첫째 파종 시기도 중요하다. 지난해 마늘 파종 시기에 일찍 심으신 분들은 이제 고온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후기에는 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파종 시기를 놓쳐갖고 이제 늦게 심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일찍 심으셔갖고서 이제 고온 때문에 이제 파종을 했는데 수면 타파가 잘 안 돼갖고 이제 파종을 늦게 나와서 많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수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파종할 때 토양 수분을 맞추지 못하면은 생육기 내내 이제 잘 자라지 못하고 수확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마늘이 오늘이 3월 28일인데 마늘이 이제 여양생장에서 이제 생식생장으로 이제 변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이제 인편이 이제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질소가 과다됐거나 이러면 이제 웃자름에서 이제 생육이 입은 무성하고 미소 이제 들드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마지막 추비 이제 끝내줘야 됩니다. 그 이제 시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추비는 이제 3월 말, 늦어도 4월 5일까지 끝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마늘밭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 교육할 때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파종하기 전, 파종 후에 배수가 관리 때문에 어제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배수 관리 때문에 이제 물이 잘 안 빠져갖고 지금도 이제 물도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은 이제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이제 밑도 커지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제 처음 이제 기계 파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면적 확보를 제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종 거리 간격이 일정치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환경 개선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돼 갖고 마늘이 이제 우짜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년에 이제 처음이니까 내년에는 이제 기계의 이용 효율을 좀 알아보시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잘 해주시면은 이제 마늘 크기라든가 숲기라든가 또 고품질 조기수와 다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늘 재배는 이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부안, 청도, 영천 마늘을 우리 사장님들한테 보여주고 또 제가 어제 와서 사장님들 마늘 적항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마늘 적항조사를 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오늘 교육받으면서 전국에 마늘 생육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늘은 부안 편산의 신택수 농가가 24일 엊그저께 찍은 사진인데 이게 남도 마늘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 마늘보다 더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은 이제 우리 신택수 농가가 이제 그 마늘 흑색 필름 좌측은 흑색 필름 멀칭을 한 거고 우측은 백색 필름 멀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흑색 멀칭이나 백색 멀칭이나 생육 상태가 별반의 차이가 없는 걸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늘 파종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월동 전에 확실하게 뿌리 내림만 해준다고 하면은 흑색이나 백색이나 별반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자 소독을 이제 엑셀버 골드 처리했고 월동 전에 하나로 뚝 FA100을 두 번 처리한 포장입니다. 이 포장은 이제 경북 청도 박현수 농가가 이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이 박현수 농가는 이제 청도군 마늘협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우측에는 이제 제 땅살리기 4종 세트 농법을 해서 파종한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돈이 이제 논마늘만 5,000평 재배하고 계시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반반 이제 처리한 것입니다. 좌측 포장은 이제 10월 9일에 파종한 관행 재배고요. 우측 포장은 10월 17일 파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8일 정도 늦게 심었는데도 흥농 4종 세트 농법으로 한 것이 훨씬 좋게 보이죠. 그래서 이 포장은 이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종자 엑스칼리버 골드로 침질해 주고요. 월동 전에 6EF100 하나로 뚝을 혼용해서 2에 살포하고요. 월동 후 2월 말부터 10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박현수 농가의 흥농 4종 세트 농법 3월 24일 날 찍은 사진인데 그 옆밭이 요겁니다. 이게 이 집도 잘 됐습니다. 농사. 그러면 지난해 이 밭에서 9.5kg 나왔으면은 올해 이 밭은 4종 세트는 1kg만 더 나와도 이제 뭐 11kg나 10.5kg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요게 이제 경북 청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안입니다. 심태선 농가인데 이분도 농사죠. 매년 땅 사시는 분입니다. 마늘 농사 지셔갖고 올해도 사봉 쓰고 땅 사셨대요. 이분 제가 이제 유튜브에 며칠 있으면 올릴 건데 왜 마늘 농사져 갖고서 돈 못 버느냐고 이 양반은 입에다 아주 그냥 저기 해고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분은 매년 땅 사신 분이에요. 9kg, 10kg씩 하십니다. 이분. 예. 그래서 농사만 잘 지면 된다. 이 단일 면적당지 아까 좀 전에 조합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생산량을 높이는 거예요. 생산량을.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1kg만 높여도 순소득이 평당 5천 원 이상 더 나오는 거고 이건 순소득입니다. 주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는 이제 영천입니다. 영천 안주호 농가 9월 13일 날 선파정인 겁니다. 3월 26일 날 이게 사진 엊그저께 사진이죠. 여긴 다 부직벌 세웠습니다. 영천은 굉장히 날이 추워요. 그래서 이게 부직벌 세워갖고 6절로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9월 13일 날 심은 거 있고 9월 20일 날 심은 거 있고 이것도 선파종인 거예요. 기계 파종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요. 이게 이제 9월 26일 날 기계 파종인 겁니다. 기계 파종. 어때요? 잘 됐죠? 요 선파종인 거 두 포장은 이제 세트 농법 제 걸 안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트 농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죠. 이분이 한 만평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농가들, 견학들 많이 오십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놓으니까 견학들도 많이 오시고요. 요건 이제 10월 5일 날 이제 기계 파종한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10월 5일 날 했는데, 이제 기계 파종을 하고 여기도 이제 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말랐을 때 이제 배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배토가 조금 늦어졌는데, 요 배토를 해주시고, 요 헛골에다가는 꼭 제초제를 좀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풀 나오기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캘 때 되면 호랑이 새끼 쳐나갑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좀 잘 해주시면 좋고요. 이분이 이제 또 무피복 재배를 해봤습니다. 이거 이거 피복, 무피복 차이 많이 나죠? 이 무피복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늘 파종하고 이제 가물거나 이래 놓으면은 초기 생육이 떨어지고 또 겨울에는 지온이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엽수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잎수가 8개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5개 정도 이렇게 6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4월 달에 이제 온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엽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확량에서 여기서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이제 감온방지제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 감온방지제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무피복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감온방지제를 넣고 또 피복했는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감온이 훨씬 덜 타니까 훨씬 더 좋더라. 마늘농사 흥농사정세트 농법으로 확인한 생육 차이인데 이게 이제 전남 이제 해남입니다. 해남 이 노인어른이 이제 농사가 17,000평인데 이제 마늘농사만 이제 5,000평을 하시는데 이분이 81살 되신 분이거든요. 제 유튜브 보고 하셔갖고 지난번에 갔더니 해남서도 제가 땅끝농협 가서 교육을 했는데 마늘이 뭐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마늘을 본인 보고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뿌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흥농사정세트 쓴 거는 뿌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가뭄도 덜 타고 이제 구비대 이제 수확할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이제 고흥만의 신강식 농가인데 3월 27일 어제 제가 와서 찍었죠. 여기 신 사장님 나오셨죠? 안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네. 여기도 이제 기계 파종을 하셨는데 대체로 이제 농사는 이제 잘 됐는데 이제 좀 울먹질먹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농가 우리 신사장님 낼 건데 괜찮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발이 빠져갖고 어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여기를 가서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볕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저긴데 마늘은 대체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육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저수지 안쪽이니까 토양 산도가 이런 데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pH가. 이제 우리 사장님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은 이제 심기 전에 토양 검사를 하셨으면은 좀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면살포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요 땅에는 내년에 심으면 마늘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주신데 여기가 이제 비 오고 나서 이제 이 배수가 좀 덜 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배수 관계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나름대로 농사는 잘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조합장님네 밭입니다. 우리 조합장님도 이 배수 관리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시고 말씀은 잘 하셨는데 우리 조합장님네도 이 배수 관리가 덜 되더라. 그래서 마늘 상태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우리 조합장님네도 이제 마늘 심을 때 이때 이제 진땅 노타리 치셨죠? 이 심을 때 이 수분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높은 데는 잘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 울먹절먹한 데는 노타리 칠 때 이 지른 땅에다가 심어 놓게 되면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산소 공급. 그래서 캘 때까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합장님 엊그저께 가서 이거 이제 물고 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쪽을 잘려야 됩니다. 이쪽을 자르든가 이 머리로 포크레인을 파갖고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가 오면은 시간당 20mm, 30mm 왔을 때 머물다 가는 시간의 문제예요. 아무리 배수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이제 배수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심을 때 노타리 칠 때 엄청 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육이 비료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주비주고 똑같이 농약 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이런 데 높은 데는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다.
그래서 이 심을 때 이 감을 잘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종옥 사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네. 여기가 이제 이게 3월 27일 날인데 이분이 고흥에서 제일 늦게 심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계 파종을 하고 이제 그때 저기니까 이게 늦게 나와 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비가 와도 여기 이게 배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제 여기도 제가 이제 못 들어가 갖고 그 엽수는 지금 네다섯 개는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이제 가물고 이제 앞으로 수분 관리만 잘하면은 이건 이제 뭐 적은 거 수확은 못하겠지만은 그런 대로 이제 시 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도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액상멀칭제 배시는 분인데 제가 어제 가서 찍었는데 이게 혹시 여기 사장님 나오셨나요? 아, 예. 이거 어제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사장님 이 마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사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액상 멀칭이 됐든 무멀칭이 됐든 심어 놓고 나서 이제 지난해 또 이제 가물었잖아요. 늦게 심고 나서는 가물으니까 이제 뿌리 확보가 덜 됐을 거고요. 겨울에 지온 상승 효과가 없어 버리니까 이 마늘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우리 사장님도 이제 앞으로 옆면 살포를 하셔 갖고 이게 이제 엽수 확보가 이제 덜 돼서 그런데 이제 4월 달, 5월 달에 가물고 날씨만 좋아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옆면 살포를 좀 잘 해주셔 갖고 하고요. 이게 이제 액상 멀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 여기 이제 어제도 제가 가서 찍었는데 여기 이제 심하게 습해받았던 애죠, 이쪽에. 그리고 이제 풀이 여기 이제 독새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이제 독새풀도 좀 5월 달까지 이게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풀 방제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헛골에다가 이제 듀스 입자를 좀 갖다 뿌려주셔갖고, 이제 수확할 때까지 풀이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제 풀이 3월 달에 나오는 풀이 있고, 4월 달에 나오는 풀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밭이 시원찮으면은 이제 캘 때 보면 마늘은 온데간데 없고 풀만 수북해집니다. 그래서 제초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요게 이제 어제 바닷가 포장인데 어느 사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요 사장님 나오셨나요? 여기 우리 신사장님 여기 사장님 나오셨나요? 여긴 마늘 잘 됐습니다. 아 사장님 내 거요? 마늘 잘 됐습니다. 농사 잘 져놓으셨는데 제 예예 기계 파종 여기는 지금 어떻게 밑거름 제 4종 세트 쓰셨나요? 예 여기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마늘은 잘 됐는데 우리 사장님네 마늘밭도 가서 보니까 여기가 질더라고요. 여기도 심을 때 질었던 데죠. 이게 이렇게 감이 안 맞아 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밭 끝머리에 이 끝머리에다가 머릿돌을 두셨더라고 두둑을. 이 두둑이 이 밑에 이렇게 양쪽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서 비가 오더라도 쭉 흘러 내려야 되는데 일단 멈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져. 그래서 머릿돌을 밑에다가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설 쭉쭉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인데 여기 지금 우리 사장님네 마늘밭이 이렇거든요. 요 이 부분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여기다가 이상 더 이상 추비 안 주시고 FF100 하나로 뚱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사장님이 늦게까지 비료 주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벌마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늘이 지금 인편이 생기는 쪽이거든요. 쪽가리가 이제 생기는 때인데 거름이 세버리면은 마늘 쪽이 다 입는 일을 변해갖고 머리풀어 산발한 것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지금 초세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이런 데는 그 양, 마늘 수확하면은 8-9kg는 무난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조금 관리가 바쁘셔서 그런지 좀 덜 하셨더라고요. 그 풀 나오는 것들이 지금 비닐을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풀 좀 제초 작업만 잘 해주시면은 이제 헛골에다가는 이제 그 듀스 입자 뿌려주시면은
이 안에 있는 풀은 이제 경합해서 지기 때문에 큰 풀 아니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해 주시면은 타수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제 기계 파종을 하셨는데 제일 잘 되신 것 같아. 농사를. 또 기계 파종도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셨고요. 여기 또 신사장님네 마늘밭이거든요. 요 마늘밭, 여기가 지금 우리 신사장님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사종 세트 농법을 한 거예요. 여기 제 흥농 사종 세트 농법. 여기인데 요거 이 정도 되면은 마늘 9kg, 10kg 관리만 자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 이사장님, 신사장님도 여기는 또 무말 층재배를 해놓으셨네. 그 여기도 지금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그래서 무말 층재배는 여기는 이제 그냥 무말층이죠. 뭐 액상도 처리 안 하고 무말층인데 차이는 분명히 이렇게 나더라. 우리 신사장님 사례를 한번 발표해 주시죠. 신강희 사장님. 예, 예. 요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우리 사장님 실제 해보신 분이 이제 초기에 발화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멀칭은 우리 신사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안하고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봄에 가물어버리면 또 활착이 또 안 되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 사장님도 스프링클러를 다 갖춰놓고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세기가 어려우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멀칭 재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신사장님께서 이렇게 대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멀칭 재배, 무멀칭 재배 대조구에 갖고서 이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해놓은 데인데 여기 전 사장님 오셨나요? 전용환 사장님? 예, 사장님 포장이죠? 아, 예. 그래서 이 사장님 포장은 이 밭을 또 그 개간한 땅인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어제 사장님도 안 계신데 그냥 나름 들어가서 우리 신사장님하고 찍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대로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쪽 뒤쪽은 잘 됐죠. 이 뒤쪽일는 그래도. 그 이쪽이 좀 덜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액상 멀칭이. 예, 예. 여기 액상 멀칭이죠. 센터에서 지금 해가지고 그 액상 멀칭하고. 예. 지금 탈 멀칭하고. 예. 예, 예. 반응 멀칭 그냥 그 우리가 그 센터 그냥 끄는 거 아니죠? 예, 예. 하고 다섯 가지 비라습니다. 여기 해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보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찍은 거고요. 여기 이제 집 멀칭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집을 갖고 멀칭해 놓은데 여기가. 네, 거기는 멀칭인데. 예. 그거 올해 그 집을 한번 따라. 예, 예. 여기가 액상 멀칭이나 무멀칭보다 좀 낫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좀 생분해 필름 요 깔아놓은 건데 여기도 좀 낫습니다. 근데 이제 생분해 필름이 지금서부터 분해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생분해 필름을 칼비닐로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파종제로. 예예. 예. 파종이 심었기 때문에 생분해 필름이 그러니까 그 유공으로 나온 게 좀 없어가지고. 예예. 예. 그럼 버러시분을 이제 좀 구해가지고 심었는데 올해 못 가지고. 예예. 그래서 이 생분해 필름이 이제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마늘 캘 때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나기 비례든가 이런 게 와버리면은 지금도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줘야 되는데 버텨지 못하면은 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도 여기 이제 생분해 필름인가 여기도 이제 멀칭했는데 생분해네 여기도.
이것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요 부분은 그냥 저기죠. 문멀친 그냥 완전히 액상도 안 쓴데. 아닙니다. 거기도 그 한 줄은 첫째 그 기술센터에서 해준 것이 한 줄은 예. 액상 멀치. 예. 이렇게 그 첫째 그렇게 들어가다가 또 다음 다섯 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두 줄씩 그렇게 맞습니다. 예예. 근데 이제 요쪽에는 이제 시험구라 이렇고 요쪽 너머 쪽에는 그 마늘이 괜찮게 됐죠 대체로요. 이쪽에 지금 이 전체가 다 흑농사정세트 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뒤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생분해가 됐던 또 무멀칭 액상 쪽이 초기 생육이 떨어져 갖고 이런 결과가 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령농협 이사님이신데 정영만 농가인데 이게 이제 3월 27일 날 어제 찍은 거거든요. 마늘 어떤가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봄에 와서, 지난 가을에 와서 교육할 때 교육 듣고 가서 제 사종 세트 농법을 해갖고 이게 대소종입니다. 마늘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늘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남도종. 요것도 이제 팔령농협인데 괜찮게 됐죠? 여기도 지금 농사 잘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사장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영천도 갔다 오시고 청도도 갔다 오시고 부안도 갔다 오시고 변산 다 갔다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범포 관내 농가들 시범포도 다 보셨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지금 생육이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생육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 농산 전오셨으니까 이건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지난해 제가 이제 제주도에다가 이제 9월 28일 날 파종한 마늘을 갖고서 이제 제가 시범포를 했는데 여기도 사종세트 기빌로 요거 들어가고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 넣어주면은 지금 땅 살리기 넣어주신 밭에 가서 보면은 토양이 부실부실합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흙이 들들러 붙습니다. 이게 한 대가. 특히 마늘 캘 때 대서종은 흙이 많이 붙어서 고생하는데 흙이 잘 떨립니다. 종자는 요걸로 이제 30분 동안 침종해서 심었고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6F100 요게 여행생장을 생식생장으로 가장 잘 바꿔줍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주게 되면은 이제 마늘 구비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요 하나를 뜨고 이제 지금 마늘이 금년에는 다행히 여기도 물음병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물음병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겨울 동안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냉을 했어도 물음병은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뜨기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살균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예요. 입금마름병, 녹임병, 탄저, 흡병, 흡반병 이런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10일간 계기로 15일간 계기로 농약 주실 때 주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사장님들 마늘은 1kg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남도 마늘 김경수 농가가 6,560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평당 15,000원이면은 그냥 5kg 잡아버리면은 지금 밭에서 키로당 3,000원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올해도 마늘 가격은 이 정도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더라도 5,000원 정도는 아무리 싸더라도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가 상짜리가 6,560원, 중짜리가 5,68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마늘을 농사를 쳐도 키로당. 그럼 20kg 한 망이면 2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만원. 그래서 이 우리가 숫자 관념을 좀 가져주십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요 집에 박상훈 농가는 5,710원이에요. 키로당. 아까 그 농가하고 한 1,000원 정도 차이, 800원 정도 차이 나죠? 김경수 농가가 6,560원이고 박상훈 농가가 5,710원이면 키로당 85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850원. 그러면은 5kg만 생산해도 한 평에 4,250원이에요. 거기다가 1kg만 더 생산하면은 1,800원입니다. 1,800원. 이 1,800원은 마늘 생산비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심는 생산비. 그러니까 이 생산비가 1kg만 더 지나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다.
그래서 완벽한 토양 관리를 해야만이 마늘 농사가 제대로 질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당 수량이 두 배죠. 이렇게 농사를 지셔야 되죠. 이렇게 농사 지시면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시나 마나다 돈이 안 됩니다. 마늘 농사 정답은 이제 적정 시비. 심을 때 시비 관계, 파종 시기, 수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파종 시기, 수분. 제식거리, 안숙 퇴비, 배수 관리. 요 수분 관리, 수분하고 배수 관리만 잘해주시면은 마늘 농사 절반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도 이제 마늘 가격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논마늘을 많이 심게 될 텐데, 논마늘은 배수 관리 철저히 안 해주시면은 심으나 마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7kg, 10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게 가능하죠.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만석퇴비를 안 내고요. 파종 시 수분을 안 맞춰주고 배수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 살리기, 파종 시기, 적정 수분.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우리 조합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소득 높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조건을 우리 이제 녹동농협 관내 조합원들은 이제 갖춰놓으셨잖아요. 첫째, 기계화가 된다. 이건 뭐예요?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 그럼 생산비가 낮춰지는 거예요. 그럼 농사만 잘 지시면은 우리는 순소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절대 다수확을 할 수가 없죠. 마늘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연세가 높아서 힘드신 거예요. 기계화 안 되고 노동력 안 되고 땅이 안 받쳐지고 그때 되면 심는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마늘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많이 요구하죠. 근데 이 발효된 퇴비를 안 넣으면 안 된다. 투자하면은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여기에 많이 이제 우리들이 막히는 거죠. 시기에 되면 이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투자를 못 하는 거죠. 토양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기술은 20%밖에 안 됩니다. 땅만 좋으면 저절로 잘 돼, 저절로.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이제 선투자해 주고 후정산하는 쪽으로 가면 되고요.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생육식별 날치 예측, 요걸 또 잘 해주셔야죠. 이제 배수 관리, 가뭄 스패를 받지 않도록 이걸 잘 해주셔야 되고요.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제일 중요하죠, 이 토양 환경이.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전용환 사장님 같은 밭도 토양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밭이 이제 까냈던 자리라 이제 산도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산도가 낮으면 높여주시고 높으면은 이제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복토를 했거나 까낸 자리들은 이제 pH가 낮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갖다 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강식 사장님네 그 뭡니까 구옥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이제 접목돼야 되고요.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이제 상품성 있는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농업인이 생산한 마늘 농사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고품질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재배 컨설팅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 녹동에는 우리 조합장님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시죠. 모든 농산물이 잘 된 데 있다면 선진지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조합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육지에서도 많이 뵀습니다. 생강했는데도 마늘했는데도 많이 뵀는데 이렇게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은 우리 사장님들은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되죠. 시장 변화 예측과 준비죠. 이제 소비자 트렌드에 이제 신속하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방화된 시장 경쟁 시장에서 정보가 생명이다. 생산, 품질, 지속적인 교육. 이것도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조합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와서 지난해 와서 올해 와서 두 번째 교육하지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사장님들한테 자꾸 상기시키면은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런 교육을 농협에서 하시는 이유도 이제 이런 거고요. 마늘
재배 및 평행층 공동방지 매뉴얼에 의한 이제 시테마. 이게 이제 전체 농가가 이게 이제 해야 되겠죠. 고흥군은 이제 또 만약 지금 우리 조합장님께서 전업농 육성하고 계시잖아요. 전업농 육성을 하시는데 마늘 재배를 해서 스페인산이 됐던 대서종이 됐던 7, 8kg만 캐갖고 평당 4만 원 정도, 키로당 4천 원이나 5천 원 받으면 5천 원 받으면 4만 원 아닙니까? 그럼 평당 3만 원 나올 수 있는 작물이 대체로 고흥에서 있느냐 이거죠. 노지에서 있습니까? 고흥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이 별로 없어요. 고흥에서 포도면이나 흥양 같은 데 제가 이제 오이모를 거기다 이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우스 농사 주셔갖고 평당 10만 원 나오는 겁니다. 10만 원. 잘하시는 분들이 12만 원. 근데 그분들은 농사를 3,000평, 4,000평 할 수가 없어요. 거기 600평 아니면 1,200평. 많이 하시면 2,400평이거든요. 2,400평 하시면은 1년에 2억 4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40%가 거기도 다시 생산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만 원대 남는 겁니다. 6만 원대. 그러면 1,000평 농사 주시면은 6천만 원 남는데 노지 농사, 마늘 농사는 만 평이고 2만 평이고 내 능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지 농사로서 돈 벌 수 있는 게 고흥에서는 제가 그래도 마늘을 잘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이제 마늘을 이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잘 해주시면은 농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종자가 이제 통일이 돼야 되고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주고, 기반 조성을 하고, 균형 있는 시비를 해주고, 기계화를 해서 생산비 절감을 해주고요. 이거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화를 하니까 생산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확 후 거래비용이라든가 제조라든가 가공,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해주신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지 말라도 하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시장 수입만을 과잉 생산 상황에서 수익을 얻는 전략일로 우리가 이제 농협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합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발판을 깔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농협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농협에서 이제 생산에 관여해갖고 생산 단수를 두 배, 균일한 모양의 이제 품질을 생산하고요. 기계화로 생산비 감축 및 노동력 고통 해소시켜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까? 수확 후 저장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고요. 생산량은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이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3년 앞선 시장 변화와 예측을 갖다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 조합장님 굉장히 일찍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국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우량종구 생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이라면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균일한 마늘을 생산을 해야 내가 팔을 때 큰소리 칩니다. 농협에다가 좋은 상품 갖다 줘야 농협도 소비지 시장에 가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거래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물건이 하자 있으면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물건 가져갔으면 좋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갖고 이런 것도 잘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지난해 5월 24일 날 이제 창녕마늘입니다, 창녕. 여기들은 보통 한 10kg 캐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장도 제 4종 세트 농법을 했는데 창녕에서 이제 제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4종 세트를 해서 하면 수확이 5일에서 일주일 앞당겨집니다. 수확이 5일에서 일주일 앞당겨진다는 거는 이제 후자, 모내기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내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야 농협 관대인데 이게 이제 벌만을 이렇게 다 지어버린 겁니다, 이게. 머리 풀어 산발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비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요? 요게 이제 눈물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심을 때 이제 진밭에다가 이겨 심어놔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배냇병신 되는 겁니다. 배냇병신. 그래서 이런 미숙태비를 내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케비스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요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 넣으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사장님들이 넣었던 퇴비까지 이 효모균이 접종돼 갖고 4개월 동안 가고요. 토양이 일단 부슬부슬해지니까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통기성이. 그리고 생육 지원 효과가 상승되기 때문에 특히 마늘 재배, 양파 재배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장애, 불용성 인산, 가용성을 바꿔주고요. 특히 비료 수분 용탈 억제. 요게 날 가물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 덜 타겠죠. 그 조직도 단단하고요. 그래서 이게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되는데 요게 마늘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고추 심는 시기 들어왔잖아요. 고추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고추 한 나무에 한 근 땁니다. 이게 그래서 고추 추비도 덜 주고요. 절간도 일정하지고 우짜라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제 퇴비 낼 때 5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50평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정도 세트는 보이는데, 여기 이제 마늘에다가 쓸 때는 이제 이거 한 봉을 100리터에다 해갖고서 마늘 작년에 해보셨죠? 마늘 엑스칼리버 침정하신 분 계신가요? 지난해? 그걸 하셨어요? 예, 예. 한 것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겨울에 월동 전에 뿌리 확보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식물과 곰팡이가 공정과를 이제 4억 5천만 동안 했다는데, 콩과 식물, 뿌리에는 곰팡이에서 나온 실모양의 균사가 얽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 살리기에 엑스칼리버 이런 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도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을 싸면은 뭐가 나오냐, 탄수화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탄수화물을 먹고 토양에 있는 우리가 넣었던 비료, 퇴비, 미량 요소를 흡수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리공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에 있는 효모균이나 엑스칼리버에 있는 균이 모든 식물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고흥군에 진달래꽃 피나요? 많이 펴요?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죠? 못 보죠? 옛날에는 산야만 가면 그냥 앞산 뒷산에서 진달래꽃이 많이 폈는데 지금 진달래꽃 구경하기 어려워요.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산은 이제 악산입니다. 악산. 그 진달래꽃이 왜 없어졌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안 해고 산에 부엽토가 쌓이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진달래꽃은 산성 땅에서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물이 많아져 버리니까 진달래 나무가 저절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환경 변화거든요. 그렇듯이 이 토양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이 상리공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에 들어있는 균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땅 살리기를 토양에다 놓게 되면 물만 닿으면은 일단 부실부실해지고요.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갖고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성 인산, 가리, 미량 요소를 분해해갖고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비 오면 이제 착가라앉잖아요. 고흥 땅이 제일 문제가 이거, 논토양들이. 비 오면 착가라앉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 땅 살리기로 좀 부실부실해집니다. 여기에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뿌리 내림이 좋아지고 이게 좋아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하고 비료를 써갖고 이걸 해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양분도 공급해주고 가뭄도 해결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비료를 주게 되면은 양분이 과다될 때 떨어졌다가 또 추비를 주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추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세가 폭발돼버리면 이제 도장이 돼버리고 착색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분이 이제 고갈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 자라죠. 그럼 우리가 또 추비를 주죠. 땅 살리기를 넣으면은 마늘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니까 첫째 요새 마늘 끝이 이제 끝이 덜 갔습니다. 딱 가서 보면은 요새 이제 바람 불고 이끈 마른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마늘에 이끈 마른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입이 바람에 타는 경우도 있어요. 질소가 과다된데 이런 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늘 심을 때
밭을 미리 갖다가 땅 살리기를 뿌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비 오고 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부실부실해지고 가서 노타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갖다가 넣으시면 오히려 토양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요새 고추 심을 밭 같은 데는 이제 앞으로 지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토양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료가 많이 들어간 땅, 염류가 많은 토양은 지금 마늘 끝이 많이 누라졌다, 이 끝이 타들어가는 토양들은 연작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입에 있는 양분을 토양을 자꾸 거꾸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좋은 퇴비는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려주면 미수퇴비라든가 비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양분이 자꾸 토양 쪽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 끝이 타는 거예요. 또 질소가 과다된데 입이 늘어져 있는데 또 이 끝이 바람에 타고요. 이 고흥은 기후적인 거나 모든 건 다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을 거예요. 여기가 바람 불고 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이게 질소, 인산가리, 황, 마그네슘, 칼슘,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이건 다량원소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지만은 이건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근데 토양 속에 있는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덴 이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근데 이거는 100만 분의 1인데도 토양에서 없어서 안 되는 미량요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땅 살리기라든가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주면은 염류가 높은 데서도 이런 걸 분해해서 흡수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왜 복합비료 NK 같은 거 주겠습니까? 질소, 가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웃자람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미량요소가 없으면 연작장애가 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지만 꼭 있어야 되는 원소. 그래서 이거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이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 토양이 고농도면은 오히려 입에 있는 양분을 끌어내려갖고 탈수 상태로 돼버리죠. 날 흐렸다가 개버리면 마늘 이파리가 축 늘어져 있다가 깨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 끝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박이라든가 과다 사용해서 미숙태비 비료가 많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불의 농가. 이 pH가 안 맞아버리니까 마늘이 2만 평 심었는데 7천 평 한 농가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뿌리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산도가 안 맞아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집의 pH가 4.4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름을 갖다가 넣어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사장님네 그 고흥만 땅 이 산도 검사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전용환 사장님 때 산도도 까낸 자리는 이 산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양 검사를 해갖고 이 산도가 낮으면은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육 중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안의 이제 양파인데 여기 안 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뿌리가 근심력병,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으면 잎도 무성해져.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돼. 우리 마늘이 잘 안 됐다. 그럼 뿌리부터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하셔야 되고요.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잎에서 만든 저장고죠. 마늘이 양파가 커진다는 건 이 저장고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서 심은 건데 옥수수대가 이렇게 굵잖아요. 잔뿌리가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처리 안 한 거. 옥수수가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이게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이런 거다. 요거 이제 감원 방지제죠. 제가 캐미설 요새 고추 심을 때 같은 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못 줄 수 있는데 요런 거 넣고 멀칭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이게 싸래기 같은 입자가 500벨로 불어갖고 요게 토양 속에서 한 4, 5년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 산소 공급을 또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고추에 가뭄이 타면은 이렇게 되죠. 배꼽성병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버리죠. 환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토양에서 수분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열매에 있는 수분을 더 먼저 뺏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칼슘 아니라 칼슘 할아버지줘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건 수분. 그리고 땅 살리기 같은 좋은 퇴비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니까 가뭄을 훨씬 덜 타기 때문에 이게 덜 나고요.
유익고추도 가뭄에 이 석회결 피부에 강한 그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탄복이라고 해갖고 여기도 몇 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고추 모종도 제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늘 수확 시기에 이제 썩는 현상, 이제 수확 시기에 온도가 높거나 이러면은 고흥에 이게 몇 년 전에 19년대에 이게 많이 생겼잖아요. 입마늘병에 비해 이렇게 되면 이제 질소과다에다가 저장 중에 부패 일어나면은 농협에서 사놨다가 고생해져. 그래서 이런 물건이 나오지 않게끔 농사를 잘 지어야 내가 지은 마늘이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이게 책임을 우리 농사꾼들이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데 가보면 이제 포전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전 매매 하는 데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늦게까지 비려줘 갖고 이파리 시퍼렇게 해 갖고서 그냥 판매하는 방법.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 계약한 농가들까지 따라서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농협에다가 남기더라도 수확할 때까지, 아니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우리 사장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숙태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발효하면서 토양에 들어가서 산소를 고갈시켜버리고요. 이거는 이제 해충을 불려들이죠. 그래서 지금 토양 살충제 한 번씩 다 뿌리셨나요? 마늘밭에? 예. 꼭 뿌려주셔야 됩니다. 이 봄에도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고흥에는 이제 밭마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밭마늘에는 이제 응애하고 선충이 있습니다. 선충. 여기 그거 안 보이나요? 응애 선충 아시나요? 예. 그 응애 선충 피해가 의외로 큽니다. 밭마늘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봄에 일찌감치 뿌려주셔갖고 그 피해를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발생이 했다고 그러면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관주 처리라든가 일찍 작년에 이제 파종 시기 때 응애 선충약을 좀 충분히 뿌려주셔갖고 방지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미숙태비가 들어가면 이제 고자리파리를 불러들여갖고 이제 무름병도 생겨버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봄에도 꼭 살충제를 꼭 뿌려주십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된 거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름병 걸리고 진대다가 심어놓으니까 뿌리 자체를 내리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완숙태비를 쓰게 되면 이제 토양에 병균을 사멸시켜주고 좋죠. 특히 좋은 태비는 토양에서 보습력이 좋습니다. 보습력. 그래서 가뭄에 견디심이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데 미숙태비는 병균이 많이 있고 유해균 증식을 시켜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연작 관계가 있는 토양 전염병이 사상균, 이 나쁜 균이 증가하고 방성균 같은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태비를 써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효된 태비는 좋은 균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좋고요. 이게 이제 근리병, 청고병, 이게 이제 토양에 탄소가 줄어들어갖고 이게 생기고요. 작물의 뿌리에 썩은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역병, 근류, 청고, 선충에는 CMB가 낮을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추에도 이제 심어놓으면 한 폭이 죽으면 쭉 내려가면서 많이 죽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선충, 마늘에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무름병의 원인도 돼버리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은 뭐 무름병이기 때문에 크게 고생 안 하셨죠, 올해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이 응애는 우리 사장님들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마늘이 폭탄 맞은 거 모양 잘 안 돼서 누렇게 됐고 주저앉는다. 그럼 이거 마늘 뽑아갖고 기생태 가지면 현미경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선충도 금방 나오니까 가서 보시고 처방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좋은 미생물은 이제 식물의 요리사 역할되고 식물 뿌리의 의사 역할되고 토목기사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나 땅살리기는 공중질서를 고정해갖고 식물에 때 공급을 해주고요.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병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알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비 오면 짓벅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이게. 이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까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이 억제돼 갖고 칼슘 결핍이 생겨버리고요.
pH가 낮으면 철이 많이 나와갖고 작물 뿌리에 생육을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pH가 낮은 토양에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만 잘하셔도 마늘 농사 지시는 겁니다, 이게. 또 pH가 높을 때는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낮을 때는 이제 아질산 가스가 발생해갖고 이제 아모니아의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갖고 질소, 칼슘, 인산, 금속 이온에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고사가 되니까 뿌리 마늘 끝이 자꾸 노랗게 되고 내려앉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pH가 마늘은 6.5에서 7 사이가 좋은데 우리가 이제 4.5 아까 그 토양 보셨죠? pH가 낮으면 알루미늄,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나오니까 뿌리 끝이 안 자라는 거, 안 자라. 뻘겋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논마늘을 심게 되면 토양 검사를 왜 하냐면은 논에는 이제 산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논마늘 심으실 때는 내년에 꼭 산도 검사를 하셔갖고 산도가 낮으면 석회 넣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산도가 높을 리가 없겠지만 여기 높아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염류로 형성돼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마늘은 이쪽으로 가서 pH가 높아서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앞으로 논마늘을 많이 심는다 그러면은 pH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6.5까지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산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토양은 소석해 넣고 심어놓고도 작물이 안 되면은 중탄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중탄산 칼슘. 우리 전용원 사장님 같이 이제 울목지면 잘 안 된 데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이제 그 연작 때문에 이 양파밭을 까는 자리거든요. 까내버리니까 여기는 아무리 저 아래보다 걸음을 두 배를 갖다 줘도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심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친 날이냐면은 21년 3월 31일 날이네요. 여기 밭 보시면 여기 턱절정 있지 않습니까? 턱절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는 걸음을 적겠는데도 여긴 많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 농가가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갖고 별걸 다 해도 안 된다 해서 제가 갔더니 요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3월 31일 날 물 1000리터에다가 중탄산 2kg하고 익스칼륨 3봉을 해갖고 4월 14일 날 보름 만에 많이 따라잡은 겁니다. 보름 만에.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물 주고 뭐하고 어려우니까 처음에 토양 검사를 해서 고치시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토양, 논토양에다 하시는 분 또 산에다 심는 분은 꼭 반드시 토양 검사를 해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산도가 맞으면은 뿌리가 이렇게 깊게 내려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녹아 나와갖고 아니 뿌리가 못 내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못 내리니까 마늘이 안 크죠. 심은 채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됐고요. 유기물의 효과죠. 이제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 뺏기 비료 효과가 많이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이제 2개월 이상 가고요. 좋은 퇴비를 쓰면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데 토양의 완충력 증대는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넣어줘도 석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다 이런 데다가 소똥만 타고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자꾸 산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숙퇴비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니까 안 되죠. 이게 미숙퇴비가 이제 미친 영향이죠. 산소를 토양에서 소비시키죠. 환원 상태로 되죠. 아까 얘기했죠. 철, 망간, 용해, 식물에 독작용하고 식물에 칼리 흡수가 안 되고 산도가 낮아지고 인산은 자꾸 높아지고 비료 주면 뭐합니까?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갖고 미생물 공격하고 뿌리 부패하고 지상부 약해지고 토양병 발생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 미숙퇴비의 원리예요. 이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흥청의 토양학 박사님들 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해줘서 또 단위매체도 이렇게 떠들고 있고요. 그래서 염류집적의 원인은 이제 다량의 이제 가축분, 톤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양배추 구적인 게 그냥 뿌리가 녹습니다. 녹고 자라지는 못하고. 이 밭도 잘 되고 안 되고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 엑스칼리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여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 그 엑스칼리버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꼭 타 갖고 가십시오. 37,000원짜리 드립니다. 이게
대뇌병 생긴 거예요. 심을 때 진반 노타를 쳐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조합장님 내봤시라든가 또 전용환 사장님 내봤더라 이 지른 데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유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호흡 장애가 일으키는 거죠. 비료 흡수를 안 되는 거예요. 비료가 좋다 하더라도 뿌리가 튼튼해야지 되는데 뿌리는 황갈색을 변하고 지상분이 자꾸 누렇게 되고 내려앉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 이제 수분 과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안은 뭐냐? 좋은 퇴비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좋은 퇴비. 그래서 제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한다고 제 퇴비만 쓰라는 게 아니라 가축분 퇴비 1등급이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 퇴비는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퇴비 쓸 때 같이 섞어 쓰게 되면 50평 하나 넣으시면 그 퇴비도 4개월 내 6개월간 되는 겁니다. 이 작은 한 봉지가 우리 농업에 이제 혁명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혁명. 마늘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는 이제 추비 4월 이제 아까 저기 그 바닷가 사장님 내 같이 잘된 포장 그 밭은 이제 추비를 끝내주고요. 마늘이 좀 덜 돼서 좀 서운하다는 포장은 늦어도 4월 5일까지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된 것도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잘된 거 하면은 질소가 과다된 벌마늘 나는 원인이 있어요. 이제 쪽이 생길 때이기 때문에 질소가 더 많아지면 벌마늘이 생겨버립니다. 키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절간이 짧아야 이 마늘통이 더 커지고 좋아요. 입이 커져버리면, 마디가 길어져버리면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키가 크는데, 저는 AKB로 해갖고. 그 사장님 농사 더 잘 지신 거라니까, 다른 분보다. 통당 2kg 차이 납니다, 2kg. 수확할 때. 2kg면은 5,000원씩 더 받으면 10,000원 통당 생산을 더 하시는 건데, 순수 이사님은 10,000원 더 나오시는 겁니다. 한 통 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이거 보여드렸던 거 아니에요. 이 pH가 안 맞아버리면은, 우리 사장님들 한번 이거 잘 보십시오. pH가 안 맞아버리면은, 여기 4.5에서 6.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질소가 있다 해더라도 흡수가 안 돼, 여기. pH가 6.5, 7 될 때 이 질소 흡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거름줘야 헛주는 거예요. 인산도 여기 흡수가 안 됩니다, 포타슘도. 가리도 여기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오냐? 알루미늄, 철, 망간, 마그네슘, 요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철, 이거 아연, 요게 이제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흥에는 앞으로 마늘 농사를 제대로 지시려고 그러면은 토양 산도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산도 검사를 안 하고 하시면은 농사 지셔도 우리 사장님 같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 아까 전용환 사장님네도 밭이 좀 울먹질먹한 데가 있죠. 거기가 이제 산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마늘 주산단지를 하게 되면 논에다가 하게 되면 이제 복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토 하시죠. 조합장님 앞으로 할 거죠. 복토를 이제 산흙을 갖다가 놓게 되면 논흙하고 섞어버리면 여기 또 산도가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도가 안 맞는 토양은 거름을 아무리 넣어도 3년 동안은 거름 따로 흙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토양은 소석결 공두시고 또 생육 중에 잘 안 되면은 중탄산을 갖다가 넣어갖고 이게 교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저런 토양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거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농사를 지시면은 농사 짓기가 훨씬 더 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임의로 산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뭐 방법이라도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아, 가정에서 이제 간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흙만 떠다가 주면은 기술센터에서 이게 7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pH가 여기 보셔요. 여기 pH가 4.4지 않습니까? 여기 예. 여기 4.4 아닙니까? 여기 이거면 작물 아무리 좋은 거름 소똥을 뭐 따블로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비료 따블로도. 그래서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요거 맞추기는 쉽잖아요. 우리가 소속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소속계 갖다가 산도를 높여주고 이 토양이 유기물이 많지 않습니까? 유기물이 적정이 25에서 35예요. 여기 30이 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되잖아요. 여기 유효인산도 300에서 400인데 여기 299니까 그런 대로 됐고요. 가리도 그렇고요. 여기도 근데 여기 뭐가 전기 전도도가 높아요. 여기 이
이 이하인데 여기 3.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이게 높았냐? 이 집에 안 되니까 비료 자꾸 갖다 주니까 염류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7가지는 기술센터에서 언제든지 갖고 가면 공짜로 해주니까 가장 정확하게 처방받아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산도 피해치기를 갖다가 개인이 해갖고 꽂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7가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의뢰해갖고 하면은 여기 처방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겁니다. 2001년도에 마늘을 9월달에 주로 파종합니다. 예, 예. 그러면 금년 2002년도에 수확을 합니다. 5월달에 주로 보통 보면은. 그러면 마늘 심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늘 잎박에 쫑지가 맨 잎박에나 나오면 쫑이 나올 가능이 있습니까? 지금 8잎, 9잎 나왔거든요. 10잎, 11잎 정도 나오면 이제 쫑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운 같은 건 남도산 마늘은 여기 4월 20일이면 쫑 나오죠. 4월 20일경 정도 되면 쫑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 제일 문제가, 우리 사장 좋은 질문 하시는데, 마늘 쫑이 나올 때 여기 쫑을 뽑아서 팝니까? 안 팝니까? 팔아요. 팔아요. 팔죠. 2kg 작업해서 한 단에 2,000원 맞습니다. 예, 초기에 지난해도 이제 12,000원씩 시작을 해갖고 6,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마늘종이요. 예, 그래서 이제 마늘종이 슈퍼 700을 심으신 분들은 지난해 마늘을 보니까 110개에 1kg가 나와요, 110개. 그리고 여기 이제 남도산은 이제 한 120, 30개 정도 나오는데 마늘종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마늘종을 뽑고 나면 마늘대가 주저앉잖아요. 그때 병의 충방제를 제일 잘해야 돼요. 그때 입마늘병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마늘종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입에서 이제 종이 나오느냐고 그러셨잖아요. 예. 마늘종이 이제 열 하나에서 열두, 열세, 그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걸 뽑고 나면 마늘대 주저앉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로 뚝 하고 옆에 백을 주게 되면은 종이 마늘대가 주저앉지도 않고 또 마늘종을 수확해도 농약 잔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쫑지가 양쪽에는 비쳤더란 말이오. 쫑이 비쳤다는 우리 사장님 토양에 쫑이 비쳤다는 것은 마늘이 잘 되지 않았죠, 그 부분이. 예,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쫑이 벌써 나왔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못된 송아지인지 망가내면 이제 엉덩이 불나듯이요. 영양생장을 빨리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게. 더 영양생장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자식을 먼저 낳는 겁니다, 이게. 오늘이 3월 28일 월요일인데 벌써 비쳤더라면요. 예.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사장님 토양에 가서 보면은 마늘 시커먼 데는 쫑이 아직 안 나오고 노란 데는 비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일주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늘이. 쫑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마늘을 지금 아까 우리 저기 바닷가 사장님 같이 이제 거기 이제 스페인산이니까 안 뽑겠지만 남도 마늘 하셔갖고 제 FF에 가고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은 마늘종이 일주일 빠릅니다. 근데 마늘종이 일주일 빠른데도 마늘이 정상적으로 된 데서 일주일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데하고 노란 데하고 지금 들으셨죠? 노란 데가 항상 먼저 나거든요.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식 먼저 낳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거를 균형 있게 키워버리면은 빨리 나오고 또 마늘대가 주저앉질 않습니다. 마늘 캘 때까지 생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셨죠?